문수산은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성동리에 위치한 해발 고도 376m이다. 문수산은 해발 고도 376m이다. 김포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조선시대 숙종 때 축성한 산성이 있는데 고종 3년인 1866년 병인양요 때 프랑스군이 이곳을 점령하였다고 한다. 평화누리길 이 코스가 가로질러 가는 곳이기도 하며 2018년 3월에 걷기 좋은 길로 선정되기도 했다. 문수산은 해발 376m의 그리 높은 산은 아니지만 경사각이 크고 돌로 이루어진 산이라 만만하지는 않다. 하지만 곳곳에 쉴 수 있는 벤치와 팔각정이 있어 산악인이 아니어도 가볍게 올라볼 것을 추천한다. 팔부능선에 오르니 문수산성의 홍해문이 나온다. 문수산성은 최근까지 강화의 갑곶진과 더불어 조강을 통한 침입을 막고 일대를 수호하기 위하여 세워졌다고 알려져 왔다. 그러나 2014년 고려문화재연구원에서 발굴한 결과 이미 삼국시대의 산성을 세웠음이 밝혀졌다. 문수산성은 돌로 쌓은 태미식 산성으로 길이는 300m이며 내부의 면적은 4,631평방미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문수산성이 전략적으로 주요한 의미를 찾기 시작한 것은 병자호란 이후의 일이다. 홍해문에서 정상까지 400m, 그러나 산에서 400m는 평지와는 다르다. 정상에 오르며 전망 좋은 경치를 기대했는데 미세먼지로 기대는 빗나갔다. 하지만 한강 하구인 조강과 강 건너 북한 마을 그리고 대명리 앞바다가 한눈에 보인다. 올라온 보람이 있다. 하산하는 길엔 헬리콥터 이착륙장이 있다. 이곳은 1월 1일 해도 뒤 시산제를 지내는 곳으로 유명하다. 문수산을 내려와 조금 아쉬운 마음에 정상에서 보았던 산 아래 저수지에 들렀다. 멋진 펜션과 유유자적을 실천하는 강태공들이 멋있었다. 김포 알면 알수록 정이 가는 곳이다. 김포 알면 알수록 정이 가는 곳이다.